아무튼 그런 유도가 저렇게 말하니까 황제가 나라가 태평한데 무슨 일, 위급한 일이 있는가라고 했다고 해요. 이에 유도가 사방에서 도적이 일어나서 주군을, 그러니까 여러 마을이나 주나 이런 데막 지금 난리 났으니까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을 모두 십상시가 관직을 팔고 백성을 해쳐서 임금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바른 사람은 모두 물러나니 재앙은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했대요. 저 말이 말은 바른 말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매간매직을 씨, 황제가 처하고 있는데 무슨, 암튼 나간중이가 저런 얘기를 진짜 역사를 되게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저 삼국지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가령 나라가 어지러운 일은 저 빌어먹을 황제라는 놈이 지네 집이 지금 이런 거예요. 당시에 황궁이 두 개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의 궁이 불에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네 집두 채가 있었는데 한 채가 홀라당 불이 탔다고 그 집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그 난이 일어난 지 얼마 안된그 시기에 밀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세금을 올려버려요. 그리고 이민족이 저 당시에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치고 중원으로 막 몰아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황제가 저러는 거야. 한족이나 한족에 동화됐던 이민족들 그렇게 지방의 권력자가 되어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난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총체적으로 혼란된 시기에 그 궁궐을 짓겠다고 세금을 올리고 매간매직을 해. 그것도 더 높은 가격에 황제라는 작자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대가 있는 최소한의 유학자의 품격이 느껴지는 저 유도였다면 정말로 정말 그랬던 유도였다면 더 직접적으로 문제는 이건 황간의 문제가 아니라 황제 당신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정말 정확한 진단 아니겠어요? 근데 저 유학자라는 자들은 역사를 기록했던 자들은 진짜 좋겠어 쟤네들은 황간이라는 봉이 있어서 모두 다 핑계 대면 되잖아 황간이 다 있어 하라고. 암튼 저렇게 말하니까 십상시가 모두 갓을 벗고 황제 앞에 꿇어 엎드려 말했대요. 대신들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니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목숨만은 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저희 재산을 모두 걷어서 군자금에 보태 주십시오라고 통곡했대요. 이에 황제가 화를 내며 유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집에도 가까워 모시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어찌 나 황제만 가까이 모시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냐 하고 주변 군사들을 불러 끌어내려 죽이라 했대요. 이에 유도가 소리치기를 이한몸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한나라 천하가 400년이었는데 이제 하루아침 끝나게 되니 참 가련합니다라 했대요. 나간중이는 진짜 애절해요. 저렇게 그 대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도라는 학자를 데려다가 고작 한다는 짓이 저 황간한테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지금 애틋해 저 나간 중인은 황제가 어찌 이렇게 어여쁘고 이렇게 충심이 가득한 신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간중이가 지금 적은 거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황간만 죽이면 그럼 자연히 한나라의 부흥과 백성들의 근심이 없어진다? 지금 이 문제인가? 황제라는 작자가 지인의 집두개 중에 한 동이 불탔다고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진짜 마른 흙 아니에요? 밀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인데 그 다음에인데 마른 흙에서 진짜 물짜내듯이 세금 올리고 지가 매겼던 가격표보다 더 받아서 관직을 팔고 있는데 저 빌어먹을 황간만 없으면 만사가 형통이다? 그럼 이 이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득세했던 외척들, 권신들의 무리는 뭐였던 거예요? 당고의 금 일어나기 몇년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양기라는 놈이 그 당시에 권신들이 유학자였을 거냐 권신들이라면 그 권신이 어떤 짓을 했냐? 황제를 죽였잖아. 독살을 해서 그걸 기록했잖아. 그걸 황간이 잡은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그 선대에 있는 황간만 그랬나? 당장에 지금 이 영재가 그 어린 나이에 뭔 일이 있어요? 2차 당고의 금 사건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 당고의 사건이 일어나거든. 13세, 14세 때 그때 일어났던 당고의 금은 뭐예요? 똑같이 외척이었던 두무라고 하는 대장군이에요. 단지 다른 건 뭐냐면 양기는 나쁜 놈이라고 평가받는 외척이고 이 두무라는 자는 총육파들이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황간을 몰아내려고 했었대. 그래서 존경한대. 그래도 걔는 두퇴후의 외척이라고. 대장군이고 걔네들이 황간을 몰아내려다가 발각이 돼서 얘네 세력이 숙청당하는 거예요. 두 개의 세력이 있는 거야. 황간과 외척. 근데 두무라고 하는 외척이 총육파의 지원을 받아서 황간 세력을 치려다가 안 돼서 황간 세력한테 밀려나가. 그래서 황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열을 받았네요. 아, 이 부분이 자꾸 열을 받았게 해요. 저들은 정말 뻔뻔하잖아. 역사를 기록했던 자들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뻔뻔한 자들이야. 백성이 바본 줄 아나 봐. 봐요? 양기가 외척이었어요. 황후를 두 명이나 배척했던 외척이었어요. 그리고 두무는 지금 황궁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황제의 외척이에요. 그 외척이 똑같은 외척인데 하나는 권세를 누리고 악행을 저질렀던 외척이에요. 그래서 배척받는 거 당연하지. 근데 얘는 황간을 몰아
몰아내려고 했대. 그래가서 청류파들이 얘를 지원을 했어. 근데 얘네가 죽거든. 근데 만약에 역으로 얘네가 성공했어 봐. 두무가 만약에 환관을 몰아내고 지네들이 권력을 잡았어 봐. 걔네들이 다시 권력을 안 휘둘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영재 입장에서는 이 환관들이 나의 권한을 나의 권력을 세워줬던 애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당대의 유학자이자 당대의 환가의 혈족이었던 유언이라는 자가 어떤 짓거리를 해서 어떤 상소를 올려서 어떤 사회를 만들었는지 보여줬잖아요. 걔네들을 욕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상황은. 그잖아 후대의 기록자라고 하는 멀쩡한 제정신을 가진 유학자들이라면 똑똑한 지식인들이라면 걔네들을 욕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환관이야 환관 다 환관이야. 환관만 있으면 끝나. 환관만 이기면 끝나. 근데 영재는 지 살아생전에 그 환관들 덕분에 떵떵거리고 살았거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거든. 그거 제어를 못했던 거야. 저 유학자라는 저 꼼꼼한 대를 가진 자들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후한이라고 삼국지 시대 바로 전이라고요. 이러잖아 이거 역사의 가정인 건데 두무가 청류파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놈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걔네가 권력을 잡았으면 걔네들이 권신이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게 후한의 장제 이후에 거의 100년이 넘도록 이어졌던 전통 아닌가? 근데도 뭘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환관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겨?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무사가 유도를 끌어내서 죽이려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 근데 저는 권력자들한테 흥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